자, 우리 이번에 300쪽에 보면 고려의 정치를 돼 있죠. 1번에 후삼국의 정립과 고려 민족 재통일. 여기서는 일단 후삼국 정립 과정에서 순서를 보셔야 돼. 301쪽에 보시면 일단 후백제가 900년에 건국됐고 견훤에 의해서 901년 후 고구려가 건국됐는데 어디죠? 궁예가 이제 송악에서 건국했다가 어디로 옮겨요? 도읍을 철원으로 옮기죠. 그러면서 국호도 이제 마진이라고 고쳤다가 철원에서 다시 또 태봉이라고 또 고칩니다. 태봉. 그리고 그 901년에 후 고구려를 건국했던 궁예가 워낙에 이제 사료에는 승자의 기록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마 폄하했을 것 같긴 한데 뭐 미륵부를 자처하면서 온만이 반매엄 내가 미륵인이라 하면서 막 사람들 쇠몽둥이 불에 달궈가지고 죽이고 이러다 보니까 민심이 반대고 더군다나 왼쪽에 보면 300쪽에 후고구려가 가장 면적이 넓습니다. 그럼 이제 통일전쟁을 더 격하게 하겠죠. 격하게 하다 보면 문제가 뭐야? 재정이 악화되겠지. 민심이 이반되는 틈을 타서 배현경, 복지겸, 신순겸 이런 사람들이 왕건을 추대해서 궁예를 내몰고 고려를 건국하게 되는 거예요. 918년입니다. 그래놓고 926년에 발해가 망하고 935년에 신라가 망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936년에 후백제도 견원이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은 신검이에요. 둘째 아들이 용검이고 그 다음에 세컨드 아들이 누구냐면 이제 금강이라고 있는데 금강이한테 태자 자리를 물려주다 보니까 신검이하고 용검이 빡돈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금산사에 가둬버려. 가두는데 어휴 어떻게 도망가지? 도망 나와가지고 왕건한테 갑니다. 왕건한테 가서 환장하려 그래. 그래서 이제 왕건은 형님 형님 배아 하면서 이렇게 모시는데 아우 내 자식 좀 죽여줘. 그래도 형님 자식인데 제가 어떻게 죽여 제발 부탁이야. 그래서 그럼 갔다 올게요. 해가지고 이제 936년에 최종적으로 후백제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려에 의해서 민족 재통일이 이루어지고 지금 순서 잡았죠? 그리고 4년 있다가 936년인데 4년 있다가 940년에 태조는 후삼국 통일 공로에 따라서 공신들에게 나누어준 최초의 토지 분급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역분전이라고 한다. 알았죠? 역할에 따라서 나누어준 토지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순서를 좀 알아두셔야 돼. 후백제 견훤. 이 견훤에 대해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농민 출신으로서 원래 신라의 지방 전라도 지역을 지키는 부장이었죠. 장수였는데 얘가 이제 들고 이렇게 가지고 지방 호족으로 성장하면서 왕건하고도 싸운 적이 있고 그 다음에 후 고구려 궁예죠. 궁예는 이 헌강왕의 자손이라고도 하고 근데 태어났을 때 그 사주를 부른 사람이 고해받치기를 배야 이 왕자는 아버지를 극한 사주입니다 해가지고 무엇이 해가지고 에이씨 버려라 해가지고 이제 던졌는데 나인이 그걸 봤다가 아기를 봤다가 이게 손으로 이제 손가락으로 눈을 찔렀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애꾸가 된 거야. 애꾸는 빡빡. 그래서 나인이 데리고 가서 도망가가지고 키웠는데 그래서 나중에 신라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궁예가. 그래서 송악에서 건국을 하고 구관등제를 정비하고 광평성을 최고 국정기구로 만들면서 이렇게 했다가 결국은 축출당하고 마는 거죠. 이제 궁예에 대해서도 한번 살짝 봤고 301쪽에 보시면 고려 민족 재통일 과정이 있습니다. 공산전투, 대구 공산을 얘기해. 대구 팔공산. 그 다음에 고창전투, 안동을 얘기합니다. 안동에서도 전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견훤이 이제 귀부해오고, 그 다음에 신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 거고, 935년에. 의미 있는 게 또 이제 4번이에요. 선산, 경상북도 선산 1, 2천 전투에서 후백제를 최종적으로 이제 정벌한다. 그 다음에 발해가 망한 다음에도 이제 발해 유민들을 많이 세자 대광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고려와 발해는 형제처럼 느꼈던 그런 사이다. 넘겨보시면 고려는 그럼 어떤 역사적 의의가 있느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보면 302쪽에 정치적으로 사회 세력이 변동됐다는 얘기. 예컨대 통일신라는 진골 귀족 중심이죠. 물론 하대는 내물개인데 고려는 지방 세력이 호족이 등장을 하고 육두품 세력이 이제 결탁을 한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사회 세력이 바뀌었고 또 확대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역사의 발전이라고 봐야 돼. 왜냐하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지속되면 항상 썩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권력의 변동이 있게 되고 할 때는 항상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때문에 민생에는 그게 더 좋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경제면으로 수치체제나 토지제도가 좀 바뀌어서 신라 같은 경우에 토지제도가 물러났지 않습니까? 노급이 확대됐었던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조세제도도 물러나서 조세과잉 또는 이중조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10분의 8, 9를 수조를 했고 조세를 또 독촉하고 이런 가운데 밀란이 많이 터졌었죠. 그런데 고려는 태조 왕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야 희한하지, 나름대로 황제를 자처한 세력이 여러 개 있는데 궁예라든가 또는 뭐 견원이라든가 뭐 왕건도 있는데 그 중에서 왜 왕건에 의해서 고려가 재통일됐겠느냐, 후삼국이 재통일된 것은 다른 사람한테 보이지 않는 비전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취민유도예요. 민생을 제일 우선 정책을 폈기 때문에. 취민유도, 백성을 취할 때는 유도 업어치기가 아니고 정도가 있어야 한다 해서 조세를 10분의 1로 경감시켰다, 민전에서. 그 다음에 노비 변정 사업을 했다는 거죠. 노비를 양인으로 다시 풀어주는 조치를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양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민심이 좋아지겠지, 재정이 강화되겠지, 또 걔네들을 노비로 데리고 있던 귀족들은 약해지겠지, 우리 양 킹카야 해가지고 왕권 강화되지, 이런 일석오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노비 변정 사업이에요. 토지제도 개편해서 이제 역분전 체제가 되면서 태조 때, 나중에 경종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전식과 체제로 이제 합리적으로 좀 바뀌어 가는데, 아 이렇게 바뀌어 간다. 또 개간을 장려하고 개간지에서는 일정 기간 면세합니다. 예컨대 공전인 경우는 3년간, 그 소유권상 공전인 경우는 지대를 3년간 면제하고 4년째부터 4분의 1을 지대로 받습니다. 반면에 소유권상 사전을 개간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이제 진전인 경우에, 개간한 경우에 사전은 1년 동안은 지대를 받지 않고 2년째부터 법에 따라 2분의 1 요거를 반띵으로 지대를 받는다. 사회적으로 통신라는 폐쇄적인 신분제도였던 골품제도화에 묶여 있었는데, 고려시기는 좀 더 개방적 신분사회로 나간다 이렇게 봐. 근거는 과거제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려는 귀족적 성격이 강해서 귀족관료제사회 이렇게 부르는 게 가장 타당할 텐데, 왜냐하면 과거를 실시했어도 과거 출신자보다 음서 출신자, 백그라운드로 진출한 애들이 더 높은 고관으로 갑니다. 그래서 음서와 과거가 다 있어도 음서를 더 중시했고 음서 출신이 더 상위에 올라갔다. 근데 어쨌든 과거 제도가 실시됐다는 점은 관료적 성격이 추가된 걸로 볼 수 있다, 개방성이 있다는 얘기죠. 문화면에서는 신라 같은 경우에 혈족적이고 종교적 제약이 강대했고 불교 중심의 문화였다면, 고려는 굉장히 다양해. 문화의 폭이 다양합니다. 고려는 다양성의 나라다 이렇게 보면 돼. 고려시대가 유교사상은 정치 이념으로 쓰고 불교 신앙은, 요거는 민간 신앙으로 불교 사상을 쓰더라. 그래서 이원화했어요. 이렇게 하자고 한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하자고 한 사람이 바로 최승로입니다. 아, 최승로. 14세기 성종 때. 시무, 시급히 지금 해결해야 할 28조를 건의한 거지. 누구한테? 성종, 킹 성종한테. 전하 해가지고 시무 28조를 건의해서, 유교는 현세에 필요한 내용이고 또 치국의 근본입니다. 나라 통치하는 데는 유교가 필요합니다. 불교는 이왕 있는 거 요거는 없앨 수는 없으나 내세에 필요한 자본입니다. 아, 죽어서는 불교가 신앙으로 개인적으로 필요하지만 정치하는 데는 유교가 좋습니다. 해서 유교 정치 이념을 채택하게 한 사람, 성종 때 최승로. 또 지방 문화가 발달했다. 왜? 지방 후족이 사회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송이라든가 원이라든가 아사라비아, 아라비아 이런 애들하고 활발히 교류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송은 고려 전기고 원은 고려 후기고 이슬람 상인도 오고 또 꼬레라고 하는 나라도 이름이 국호가 또 전해지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고 문화의 수준이 질적으로 향상되고 업된 나라다. 왜냐하면 유교 사상이 발달하고 불교 사상은 불교 사상대로 발달한다는 얘기인데, 유교 사상이 발달한다는 것의 근거는 고려 전기, 그 삼국시기부터 고려 중기 후기까지는 뭐냐면, 유교라 하더라도 종류가 훈고학이에요. 훈고학은 유교 경전의 잣구의 글자의 해석에 치중하는 걸 훈고학이라고 합니다.
훈고학. 그러니까 유교 사상의 발달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지? 훈고학적인 전통도 있고 나중에 성리학이 고려 후기에 또 들어오더라, 그렇지? 성리학. 훈고학은 경전, 어? 경전의 글자 잣구의 해석에 치중하는 해석, 이거를 강조하는 이게 훈고학이라 그래. 성리학은 어유 굉장히 좀 범위가 넓어. 인간의 본성은 무엇이고 우주 만물의 근본 원리는 무엇인지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인데 이 기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합니다. 이와 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주는 그 이 기로 우주 자연을 설명합니다. 우주와 대자연을 설명해. 그러면서 우주의 한 부분인 인간과 인간의 집합체인 사회도 이기로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존재론을 설명을 해요. 존재론도 이기로 설명하고 대자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본체론도 설명해. 우주 본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 영향하에서. 그래서 인성론이 나오는 거야. 그 인성론에서 나오는 게 뭐야? 성선설, 성악설, 성무선악설 이게 나오고 사회는 또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 윤리론이 나옵니다. 윤리론 이런 게 나오지, 그치? 그래서 자연과학이나 인간 사회과학 모두 이기론으로 모두 다 설명한다. 그럼 이와 기의 성질이 또 있겠죠? 특징이 있겠지? 그건 뒤에 가서 하더라도 이걸 객관적 관념론이라고 그래. 희한하지? 관념론이 어떻게 객관이냐? 관념이라는 건 주관이지만은 관념 속에서 상정하기를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와 기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본단 말이죠. 그래서 객관적 관념론이라고 그래. 성리학 완전히 조선을 지배했던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훈고학이 유교 경전의 잣궤 해석에 치중한다면 예컨대 논어의 학이편에 이게 나와. 학이 배우고 시습, 학이 시습지 부력 열호와 이랬나. 학이 시습지 부력 열호와 이러면 말이 나오는데 배우고 그리고 시습 그것을 때로 익히면 이 시라고 하는 것을 첫째 때때로 배운 바를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물론 복습 가끔 하면 즐겁지, 그지? 근데 공자가 한 말이 과연 그것이겠느냐? 이게 뜻글자기 때문에 한자는 그게 아니다. 배우고 그 배운 바를 그리고 배운 바를 때에 맞게 발달 단계에 맞게 적절히 그때그때 적절히 복습해야 즐겁지 아니한가?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글자 잣구의 해석에 치중해 들어가는 걸 요걸 뭐라 그래? 훈고학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반면에 경전 안에만 얽매이지 않고 우주, 대자연 이런 것까지 범위를 넓혀서 성리학은 좀 더 규모가 커요. 이렇게 발달시키더란 말이지. 성리학을 전례시켜준 사람 누구? 일단 남송의 성리학 전례 안향, 충렬왕 때 이렇게 때리고요. 불교 사상도 발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불교 사상 할 때 누구를 떠올리느냐? 이걸 해야 돼. 예컨대 고려 초기의 균녀, 10세기의 균녀, 이 사람 봐야 되는 거고, 10세기. 그 다음에 11세기 대표적으로, 의천을 봐야 돼요. 의천. 뭐, 균녀만 있나? 의통도 있고, 재관도 있고, 그렇지. 그지? 재관. 다, 10세기. 11세기 의천. 문종의 아들이기도 하고, 숙종의 동생이기도 하고, 12세기 말, 무신집권기에, 보조국사 진울, 응? 진일의 제자 해심, 진각국사 해심. 아주 단골이죠. 의천, 진울, 해심. 거의 단골이야. 조계종이지, 그치? 조계종. 그치? 조계종. 선종인 겁니다. 선종. 반면에 의천, 해동, 천태종을 개창한다. 그치? 해동, 천태종. 이렇게 또 때려주고. 그 다음에 조계종만 있는 게 아니라, 요새라는 사람. 요새. 요새는, 천태종입니다. 천태종. 교종계열. 천태종. 교종이지, 그치? 그 다음에, 저기, 14세기가 되면은, 태고 보우라고 하는 사람. 보우.
요 사람을 이렇게 좀 해줘야지 고려시기에 승려로서. 그래서 불교 사상이 좀 굉장히 발달한다. 또 민족의식도 강화돼요. 민족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후대로 올수록 좀 더 강화되는 측면이겠죠. 왜냐하면 이질적인 요소가 줄어들 테니까. 삼국을 통합했던 신라 초기엔, 통일신라 초기에는 아무래도 고구려 유민이라든가 백제 유민들은 뭔가 엎어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겠지만, 많이 시기가 지나면서는 이제는 한가족 이런 개념, 한지붕 이런 개념이 강할 테니까. 더군다나 발해 유민도 포용을 많이 했고, 고려로. 그 다음에 신라인도 포용해서 경순왕을 굉장히 우대해가지고 사신관이라는 관직으로 임명했고, 견원도 우대했지 않습니까? 또 북진정책을 추진해가지고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방해서, 그래서 청천강부터 영흥만까지 영토가 확장됐어요. 또 외적 갈등은 혹은 외적 자극은 내적 단합을 강화시키는 요소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고려는 워낙에 이민족의 침입도 잦았어. 거란 쳐들어왔지, 여진 쳐들어오지, 몽고 쳐들어오지, 홍건족 쳐들어오지, 쪽발이 쳐들어오지, 이러기 때문에 시기별로 아주 다양하게 이민족의 침입이 잦았기 때문에 어떤 내적 분란을 외적으로 좀 환기시켜서 통합시키는 그런 요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각각 거란, 성종 때, 그 다음에 현종 때, 성종 때 1차, 현종 때 2차, 3차 쳐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거란의 1차, 2차, 3차 누가 분전했는지 알아야 돼. 여진 12세기 초에, 12세기 전반에 누가 정벌하고, 또 이자겸 때는 4대 관계가 또 될 수밖에 없었던 점. 몽고 1231년부터 융단 폭격을 가합니다. 무려 9차례에 걸쳐서, 굵직한 건 6차례지만 세부적인 것까지 하면 9차례나 걸쳐서 융단 폭격을 가했던 게 몽고 침략이 무신집권기죠. 그 다음에 고려 말 신흥무인 성장하고 있을 때 홍건적이나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신흥무인들이 또 이제 활약하잖아. 이성계, 최영, 나세, 최무선, 정지, 박위 뭐 이런 사람들 활동하게 되는 거거든요. 고려 말에 14세기.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토대 측면을 봤을 때 고려는 신라보다는 통일의 정도는 좀 더 강한 걸로, 영토도 더 넓어졌고 이런 측면으로 본다. 그래서 중세사의 발전의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른쪽에 고려시기 여러 왕들이 있는데, 고려는 자 7명씩 끊으면 좋습니다. 태해, 정광, 경성목 다 10세기입니다. 그 다음에 현덕, 정문, 순선헌 7명씩, 숙예인의 명신희, 강고, 원충, 충충충, 충충공우, 창공 34대거든요. 그러면 끝에 충자 들어가는 왕들이 많잖아. 고려 후기 원 간섭기라는 얘기죠. 충려랑, 충산왕, 충수왕, 충혜왕, 충목왕, 충정왕 이 6명 순서는 원나라가 간섭하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원나라에 충성하라는 명 이름으로 왕 앞에 충자가 들어간 거죠. 충 무슨 무슨 왕 해가지고 원나라 공주들하고 반드시 혼인관계를 통해서 원나라 사위의 나라가 된 거, 부마국이라고 하는 지위로 떨어지는 게 바로 내전 가서 겁나게 심하겠죠. 한 기간을 봐봐요. 몽고 침략기가 1237년부터고 몽고가 원이 되는데, 그때부터 원 간섭기가 되는데, 몽고 침략이 1231년에 1차 침입입니다. 그래놓고 2차 침입인 32년, 1232년 2차 침략 직전에 32년에 조정하고 무신정권은 어디로 도망가냐면 강화도로 들어가, 섬으로. 다시 나온 게 몇 년이냐? 1270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232년에 강화도로 들어갔다가 1270년에 나온다는 얘기는 38년간 강화도에서 짱박혀가지고 새우 잡아먹고 있었다는 얘기야. 환장하지. 그게 무신이냐? 그건 무인도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개념 없는 거지. 백성들은 다 몽고군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도 긴데 1270년에 돌아와가지고 공민왕 때에는 충자가 들어가지 않죠. 공민왕부터. 근데 공민왕이 1351년에 제위하지만은 원나라 공주하고 혼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죽은 뒤에 붙여진 이름이니까 그것도 시호가. 언제 죽느냐 공민왕이? 1374년에 죽어요. 그렇다면 1270년에 원 간섭기가 되고 1374년 공민왕 때까지라고 한다면 100년입니다. 100년 동안 원 간섭기였다는 얘기야. 100년 동안 환장하지. 그 역사적인 기간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항상 역사는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시기 속에서 모든 걸 살펴볼 때 고려 후기 그때 원간섭기의 사회 세력이었던 권문세족은 개판 5분전이라 신라 하대 그랬듯이 고려 후기에도 그건 없어져야 돼. 그래서 몽고 쳐들어오기 전에 이자겸이라는 개세가
난을 일으킨 적이 있어도 묘청이라는 사람에게서 서경천도 운동이 성공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그러면 몽고 침략도 미리 막았을 수도 있고 교류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전 세계 역사상 지구 역사상 우리처럼 한 왕조가 고구려 백제 700년 역사입니다. 그죠? 거의. 그 다음에 신라 천년왕국이에요. 지구상에서 이렇게 단일한 왕조가 700년 700년 천년씩 간 나라는 지구상에서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어떻단 얘기야. 물론 정치를 약간 다른 나라들보다는 약간 좀 잘할 수도 있는데 백성들이 참 착했다는 얘기야. 그지? 백성들이. 고려 500년 역사입니다. 470년 정도 가니까 좀 더. 조선도 마찬가지로 길게 가면 60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역사는 없어. 그러니까 너무 단일한 왕조가 오래돼도 문제다. 그지? 중국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신채호 선생이 안타깝게 여겼듯이 저도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 중간중간에서 한 번씩은 좀 이렇게 물갈이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예컨대 묘청이 성공했더라면. 그 다음에 그래서 조선 건국은 정당화되는 겁니다. 무인이라고 왜 다 나쁩니까? 무인도 권력 잡을 수 있습니다. 단 어떤 정치적 비전을 가지고 그걸 실천하느냐가 중요해. 그 썩은 왕조 고려 왕조를 지키려고 하겠어 그거? 그래서 이성계는 뭐 무인 아닌가 그지? 이성계? 그지? 이성계. 뭐 무인으로 친다 그러면은 뒤에 보면 또 누구도 있어. 현대사회에서 박정희도 무인이죠. 박정희 군인이잖아. 뭐 군인 군인이야. 근데 박정희는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그런 쿠데타지 이거는. 그지? 현대민주주의하고는 거리가 먼 일이니까. 이때는 왕조식이니까 어쩔 수 없다 쳐도 그래도 고려 후기보다는 괜찮은 거야. 또 박정희 집권 이전의 단계를 민주화가 폭발하고 있었던 그 시기를 뒤집어 엎고 자기가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정권력으로 이건 정당화될 수 없는 거예요. 박정희 군사 쿠데타는. 반면에 이성계는 고려 말을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과점법 실시하고 이것은 거의 혁명에 가까운 완전한 혁명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타당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고려식의 무인들이잖아. 무신정권. 개판이라. 그지? 자기네들 권력욕만 차지했지 권력욕만 있었지 백성을 위한 선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무인정권기. 그러니까 박정희나 고려시기에 뭐 정중부 이방 이거 이런 애들 자체가 의미 없다는 얘기죠. 그거는 삼별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삼별초가 삼별초는 무인정권하고 같이 가고 원래는 무인정권의 정치 깡패였어요. 걔네들이 강화도에 들어갔다가 다시 항전하는 것은 개경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대하고 권력 뺏길까 봐 1270년부터 진도로 가가지고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에서 1273년에 진압당해 꼴랑 삼별초의 대모항전이라고 하는 것은 3년입니다. 3년. 그게 무슨 그렇게 대단합니까? 큰 의미 없죠. 그러면 이제 조선도 마찬가지야. 조선도 너무나 길었다는 거지. 그래서 임진왜란 터지기 전에 율곡 이의가 한번 없든가 아니면 정열입이 한번 성공하든가 뭐 이랬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순신이 한번 왜구를 무찌르고 왕조를 교체하든가 이랬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임진왜란 터지기 전에도 기회가 있었는데 그 뒤에도 또 문제죠. 그죠? 그 뒤에도 개항 전에도 뭔가 좀 있었는데 근데 광해군 배출됐지. 그지? 인조반정 일으켰던 서인들 개판 오분전이죠. 인조도 어떻게 했어요? 정묘호란 병자호란 터지고 병신같이 아들까지 죽이고 그지? 소현세자 죽이고 그런 다음에 대외적으로 시야가 컸던 소현세자까지 다 죽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친명 배금정판 친명 반청 이렇게 가다 보니까 북벌 나가고 효종 때는 개념 없는 거야. 썩은 동아줄이나 잡으려고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가 결국은 영정조 지나서 이제 세도 정치 시기 정조도 일찍 죽는 바람에 세도 정치 시기를 지나서 또 그 뒤에도 마지막으로 기회는 있었는데 그지? 강화도 조약이라는 불평등 조약을 체결했어도 마지막 기회는 제가 보기에는 거시적으로 1894년 갑오농민전쟁 이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거 놓치고 백성들 다 죽이고 진압한 다음에 나라까지 뺏긴 거지. 국모도 죽고 명성황후도 살해당하고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없죠. 일본놈의 만행처럼. 그래서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이런 여기서 나오듯이 사회세력의 교체 요거는 역사의 발전적인 면모가 일부 제시된다. 자 그러면 여러 왕들 중에 우리가 34대 다 쉽세기에 좀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303쪽부터 좀 정리해 놓은 건 있으니까 요건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고요. 308쪽까지 정리해 놨어요. 저기 공양왕까지 정리해 놨으니까
요거 좀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좀 보기 쉽게 찾아보게 해놨으니까. 자,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면 309쪽에 들어가시면은 태조, 뭐 했냐. 태조는 호족 통합 정책을 펴더라. 왜? 호족 연합적 정권입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맨 처음에 호족 통합을 위해서 중폐비사 정책도 쓰다. 중폐비사라는 것은 아주 무거울 중자 선물 폐백이라는 거. 호족들한테 아 형님 갈 때는 막 술에다가 막 선물 앵겨주고 아니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챙겨주고 이걸. 그다음에 비사 낮출 비 말씀사 자기를 낮추는 언사 아유 형님 뭐 이렇게 많이 해줬다는 얘기. 태조는 강력한 궁예처럼 막 자기 혼자 나가는 이런 기질이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유하고 우유부단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야죠. 내가 볼 때는 허허실실 정책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또 정략결혼하더라. 태조는 그냥 사랑하지 않는데 유력한 지방의 호족에 딸하고 그냥 몸 던져서 결혼을 해. 그래서 태조는 와이프가 29, 29명이나 되네. 와우 29명. 야 이거 놀라운 태조의 희소성이 있어. 그치? 정실 왕비는 6명이지만 나중에 이제 부인이 23명이나 돼가지고 놀라운 태조의 희소성이 있고. 그 다음에 공신으로 좀 책봉해주고 역분전을 분급한다. 그지? 이거는 인품에 따라 주는 겁니다. 역분전은 역할에 따라서 나눠줬다는 뜻으로 940년에 대상은 후삼국 통일 공신에게 무엇을? 수족권을. 고려사에도 많이 나오지 않아요? 한 두어 줄 나옵니다. 박수경이라는 사람에게 전 200결을 분급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아, 이거는 성행선악에 따라서 인간성과 행동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논공행상했다. 공을 논하고 상을 행했다. 이런 성격이 바로 역분전이에요. 주관적인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사성정책을 썼다. 사성이라는 건 이게 뭐냐면 하사할 사자의 시성자. 그러니까 왕시성을 하사해가지고 가족처럼 동생으로 여기는 걸 우리가 사성정책이라 그래. 그래서 유력한 호족들 중에 말 안 듣는 애들 같은 경우 특히 강릉 지역 그 당시에 명주라고 하는데 명주 지역 강릉 지역의 호족이었던 애 중에 김만두가 있었다. 김만두. 근데 김만두를 야 김만두 너 나한테 충성해 그랬더니 이런 씨 해가서 칼 들었어. 막 개겼는데 야야야 아이씨 너 왕만두 해 왕만두. 왕시성을 줬어. 왕만두를 만들어준 뒤에 얘 기분 좋아가지고 배 터졌다. 그래서 김씨를 왕씨로 하사해줬다. 이게 이제 사성정책이에요. 좋단다 아주.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김만두를 불렀더니 칼 빼들고 야야 왕만두 해 그랬더니 칼 집어넣고 예 형 하고서 와서 충성을 맹세한 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 사성정책이라고. 그러니까 왕건도 사실은 왕씨가 아니었어요. 왕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걸 성으로 썼던 거지. 야 그러면 건국자도 성이 없었던 시기입니다. 왜? 아버지가 용건이야. 아버지가 왕건의 아버지가 용건. 왕 용건이냐? 그게 아니고 그냥 용건이야. 용건 한자가 해상 세력이었던 것이죠. 개성 쪽에 할아버지 뭐냐? 작재건이라 그래. 작재건 황제 집안을 세워서 만든 나라. 그러니까 나중에 추존한 거지. 작재건이라고. 이거 봐. 그러니까 성이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이 최초로 쓰인 예를 확인해 보면 중국에서 진흥왕 때 김진흥으로 불러 외교문서에 써서 보낸 적이 있어요. 김진흥. 그러니까 진흥왕은 북한산 순수비 자체가 진흥왕 때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당시에 진흥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진흥이라고 써있단 말이야. 북한산 순수비에. 그래서 김진흥으로 부른 예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오래된 이제 성씨로 확인된 예고 고려 초기에 이렇게 토착 지역을 기반으로 토성을 분정을 해줘요. 내가 연일정씨거든. 경상부터 연일만을 거점으로 하는 정지백호의 후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일정씨 이렇게 하지만 그 연일이 바로 이제 본관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만동이라든가 김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다 그게 본관이 되는 건데 토성을 분정해 주는 게 고려 초기라는 얘기야. 오케이 토성. 뭐 사실은 이게 김순식이었어요. 김순식인데 왕순식으로 고쳐준 뒤에 충성을 명시하더라. 왕순식이 이름도 참 거시기하다. 이거 사성정책이라 그래. 그 다음에 토성본관제를 실시했다는 거. 이거 성관제라고도 하고. 자, 그 다음에 관제를 정비한다. 뭐, 개국공신이라든가 호족을 이제는 관리로 등용하겠죠. 맨 아래 보면. 그래서 고려의 관제는 태봉 이제 국호가 후고구려가 이제 마진 태봉으로 바뀌었으니까. 태봉의 관제, 구관등제가 있었는데, 요거를 이어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라를 이어받았으니까 신라의 관제도 좀 포함하고, 독자적인 관제도 있습니다.
사심관제도 하고 기인제도 실시했다. 사심관이라는 말이 뭐냐? 사심관이라고 하는 건 심사관이라는 뜻이에요. 사심관은 경순왕 김부를 죽이지 않고 신라 마지막 왕이지, 그지? 심사관으로 삼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유 형님, 민심 차원에서 경주 사람들, 신라 사람들을 좀 포용해야 되니까 심사관으로 임명해 드릴 테니까 자치하세요. 그래서 지금의 부시장급 얘네들은 형이 좀 알아서 임명해가지고 쓰세요. 이렇게 자치를 허용해줬던 것, 사심관 임명, 이거 사심관 제도라 그래요. 자치 허용이지, 그치? 예, 자치 허용.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목적이 뭐야? 회유야, 회유. 회유가 목적인 거고, 또 하나가 이제 기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기인 제도, 태조 때죠다. 지방의 호족의 아들을 개기지 않게끔 아들을 개경에 와서 머물게 하는 제도, 이걸 기인으로 삼아서 머물겠다. 그래서 기인 제도라 그래. 결국은 이거 뭐야? 통제죠, 그죠? 이건 통제. 네, 통제. 그러면 이 사심관 제도가 이제 조선으로 가면 뭘로 이어지느냐? 자치를 허용했기 때문에 고려말 조선 시기에 유향소라는 걸로 이어지는구나. 향촌에 남겨둔 기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말 14세기부터 15세기를 거쳐서 16세기, 17세기 초 1603년 선조 36년에 이때 향청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요. 하기 때문에 유향소, 가장 사족의 파워가, 양반들의 사족의 파워가 향촌에서 강했을 때는 16세기를 보는 거예요. 알았지? 16세기 겁나게 셌을 때, 나중에 이제 약해집니다. 17세기에는 그 다음에 이 기인제도라는 것도 통제의 의미니까 요거는 경제소라는 걸로 이어지는구나. 경제소. 경제소는 뭐냐? 한양에 두었던 자기 고을의 업무, 연락기관 기능을 담당했던 이게 경제소입니다. 물론 한양에 있는 중앙관리 중에서 그걸 담당해. 예? 물론 여기서 근무하는 향리가 있는데 그걸 경절이라 그래. 경절이. 지금의 도청인 가명에도 가 있는데 이걸 영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향리를. 아, 경제소는 15세기 태종 때, 16세기까지 있었어요. 이건 중앙집권이, 그지? 이거는 중앙집권 강화가 목적이야. 중앙집권 강화가 목적인 것이고, 이거는 향촌자치 인정, 그지? 향촌자치, 나름대로 인정을 했다. 그러니까 조선은 중앙집권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향촌자치가 인정돼서 조화를 이뤘다. 나름대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근데 이게 1603년 선조 36년이 되는 때, 선조 30 임진왜란 겪고 나서 이때 유향소는 명칭이 향청이라고 바뀐다. 향청, 그러니까 수령이 관장한다는 뜻이에요. 사족의 위상은 약해지는 거지. 경제소는 똑같은 해에 폐지됩니다. 알았죠? 폐지. 그러니까 경제소라는 말, 최근에도 시험에 나왔듯이 이건 다 15세기 16세기로 조선 전기로 때리셔야 돼. 또 유향소는 조선 전기입니다. 명칭 자체로는 조선 임진왜란 이후는 이제 향청이라고 17세기에 바뀌는 거니까 수령권 이제 수령이 직접 장악한다. 왜? 수령이 이제 모든 군현에 다 파견됐기 때문에 수령권이 강해지다 보니까 향청도 장악하고, 그래서 경제소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폐지시키는 거야.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도 아셔야 돼. 단! 요 기인제도는 그 시발점이 어디냐? 서울에 머물게 했던 제도니까 신라의 상수리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지. 그치? 상수리 제도. 어느 왕이었어요? 문무왕이었습니다. 문무왕 때 상수리 제도가 실시가 됐었죠. 이렇게 기능적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통치 규범을 정립해서 정치적인 훈계. 이게 정계입니다. 또 계 백묘서, 백관 관료에게 내리는 훈계. 요건 이제 관리들이 지켜야 할 규범이라고 알려져 있고. 후녀십조. 자손한테 남긴다고 알려져 있는 10가지 조항,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그 다음에 민생안정 조치로 조세 감면했다는 거 했죠? 10분의 1로. 어떤 땅에서? 민전 일결에서 10분의 1. 그 다음에 노비 변정 사업했고 흙창을 설치했다. 흙창은 남길 흙, 거물 흙, 돼지 흙 다 되는데 한자로. 우리가 흙자 재정이라는 말 하잖아. 그러니까 창고를 지어서 쌀을 비축해 두는 창고다. 남겨뒀다가 백성들에게 빈민에게 구제하는 이제 쌀, 요거 우리 흑창이라 그래요. 고구려 진대법에서 비롯된 것이고, 요게 성종 때 뭘로 바뀌냐면
10세기 똑같이 10세기지만 성종 때 의창이라는 명칭으로 바뀌는 겁니다. 물론 흑창이나 의창 때는 모두 춘대춘합의 개념인데 이자를 걷지 않았어요. 빌려준 원곡만 거두어 드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6번 북진정책 고구려 계승의식을 강력하게 표방하고 있잖아. 국호도 왜 고려라고 했겠느냐. 고구려 계승의식입니다. 고조선 계승의식이 아니고 서경을 중시해서 북진정책의 전진기지로 삼아서 서경을 중시했다. 응? 또 청천강부터 영흥만까지 영토를 확장했잖아요. 거란에 대한 강경책 만부교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치? 사신 30명을 섬으로 유배보내고 선물로 가져온 낙타 50피를 만부교라는 다리에 묶어서 굶겨주겠다. 야, 오늘날로 말하면 중국의 시진핑이 박근혜한테 펜더금 50마리를 선물로 준 거야. 근데 요거를 청계천 수표교 밑에 대롱대롱 매달아가지고 50마리를 펜더금 요걸 다 주겠다고 쳐봐. 일부러. 그러면 이건 뭐 중국 인민과 우리 조선민중의 전쟁이라고 봐야지. 그럴 정도로 강경정책을 폈다는 얘기죠. 자, 훈여십조 밑에 사료 알아야 돼. 훈여십조에서는 예컨대 이 글 자체를 몇 개를 주어주고 어느 왕인지를 물어볼 수 있겠고 또 의미를 물어볼 수 있겠는데 풍수지리설과 관련된 2조 나오죠. 2조 또 어떤 게 풍수지리자면 5조 그 다음에 8조 이건 다 풍수지리설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죠? 자, 그리고 6조 연등회나 팔관회를 성대에 개최해서 민심을 위모하라 이렇게 나와. 이거 누구? 태조다. 그 다음에 10조 경전과 역사를 널리 섭렵해서 거울로 삼아서 현실을 경계하라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 봐두시되 이거 훈여 10조라고 하는 거지 이걸 시무 28조 이렇게 하면 안 돼. 훈여 10조에는 이 연등회나 팔관회를 성대에 개최하라고 하지만 시무 28조에서는 이걸 폐지하라고 합니다. 불교 행사를 축소 폐지하라. 그 다음에 사신관에 대한 오른쪽 나오죠. 사신관은 경순왕 김부가 시발점인 거지 김부에게만 유일하게 준 건 아니에요. 사신관은 그 조선 고려 후기까지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살짝 보고 혜종. 혜종은 알 필요 없어. 혜종은 두 번째 왕인데 재위 2년 만에 그냥 끝나죠. 혜종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나주 오씨 오다련이라는 호족이 전라도 나주의 호족이었는데 왕건이 궁예 밑에 있을 때 나주도 금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금성 지역에 딱 그거 다 후백제 견훤의 세력 범위였지만 거기를 점령하거든. 딱 점령하러 갔는데 목말라가지고 우물가에서 버드나무 이렇게 있는데 그 우물가에서 어떤 여인네가 있어가지고 이보시오 낭자 요즘 물 한 모금 먹읍시다 해가지고 이제 먹는데 그 여성이 이제 바가지에다가 물을 떠주는데 거기에 주기 전에 나뭇잎을 이렇게 뿌렸어. 그랬더니 이 뭐 하는 짓이야? 뭐 했더니 체하실까봐요. 천천히 드시라고. 왜 이랬더니 이런 깊은 뜻이 있는가? 누군고? 했더니 나주오씨 그 오다련의 딸이야. 그래가지고 오다련의 딸 이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요. 여기서 맞아들여서 나온 애가 바로 혜종이야. 근데 전라도 나주하고 개성은 겁나게 멀지. 하기 때문에 지지기반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혜종은 태어날 때부터 이마에 주름이 지었대. 애들이 나오면 이렇게 쫙 꼴뚜기처럼 이게 머리가 주름이 없거든 이마가. 그런데 혜종 때는 바로 그랬대잖아. 왕규의 난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뭐 큰 의미 없어요. 살짝 보세요. 그래놓고 3번에 정종. 정종은 두 명의 이제 명칭이 정종이 있는데 태해 정광 경성목 현덕 정문. 물론 한자는 다른데 할 때도 11세기에도 정종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정종이 있지. 10세기 정종. 자, 11세기에 나오는 정종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정종은 뭐 의미 있는 거는 서경 천도 계획을 실시했다. 추진했다. 근데 안 됐어요. 서경 세력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조치인데 실패합니다. 2번 근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광군사를 설치했다는 거. 광군을 조직하고 광군사를 설치했다. 청천강 유역에다가 30만의 병력을 배치했는데 이 병력의 그 부대 명칭을 광군이라고 하고 이 통솔 부대를 광군사라 그래. 지휘부를. 10세기 정종. 이거는 거란이 쳐들어오기 전입니다. 거란이 1차 침략 이후에 이름한데 1차 쳐들어오기도 전에
1차는 성종 때니까 태해정광 경성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 이전에 이미 거란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미리 설치된 게 광군이고 광군사다. 이게 나중에 지방군의 모태가 됩니다. 어? 지방 주연군의 모태가 된다. 이걸 시험 문제. 중앙군의 모태가 되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 아니야. 맨 아래 있죠? 312쪽. 지방군의 모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태해정광. 희한하지? 태해정광 모두 어? 태조의 아들, 그 다음에 손자, 그 다음에 증손, 고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광종까지 다 태조의 아들이에요. 그럴 정도로 재위기간이 앞에는 굉장히 좀 위태로웠다는 거죠. 그럼 이제 해종 2년이고 정종도 지금 뭐 얼마밖에 안 돼. 4년밖에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광종. 오우 별표. 광은 빛광자를 써. 그래서 겁나게 왕권 강화 노력했던 사람이고 광종 아주 시험에 잘 납니다. 주현 공부법. 주현 단위의 곡물 액수를 정해서 제도적으로 할당하게 하는 이걸 공납제도 곡물제도 주현 단위입니다. 주현 공부법. 기준이요? 어? 조세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기준은 민호입니다. 민호. 집집마다 걷었어. 어? 주현 공물, 공납제도. 고려 시기에 이건 현물, 특산, 지방, 지역의 토산물 걷는 거잖아. 그지? 토산물. 그 지역의 특산물을 현물로 걷는 건데, 공납의 주현 공부법. 곡물 액수를 조세로 부과한다. 이게 10세기 광종입니다. 10세기 광종. 주현 공부법은 기준이 집이에요. 그 집을 한자로 민호라고도 쓰고 가호라고 표현해도 상관없는 거야. 집이 기준이면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한지를 떠올려야 돼. 유리한 건 누구냐? 귀족. 귀족 지주는 유리하죠. 왜? 땅 많은 사람이 지주인데 얘들은 땅은 많은데 집은 한 채야. 근데 한 채라도 집 안에 산이 있고 강이 있어. 근데 한 채로 쳐. 유리하다. 그지? 반면에 불리한 건 누구예요? 여러분 조상입니다. 전호 농민이라고. 그지? 전호 농민. 여러분 조상들. 땅은 개뿔도 없는데 소유권은. 남의 땅을 빌려 경작하는 농민을 전호라고 했잖아. 그지? 전호 농민. 근데 집은 짓고 산단 말이죠. 근데 걔 집도 한 집, 우리 집도 한 집. 그러면 똑같이 한 집이야. 그러니까 이건 이 집하고 우리 집하고 똑같이 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얘네가 유리하고 대다수 토지 없는 농민들은 불리하다. 그지? 이게 언제까지냐면은 조선하고도요. 16세기까지는 집이 기준이었어요. 집. 이게 여전히 이랬단 말이야. 그지? 근데 16세기에 가장 불안했던 게 뭐냐면 공납제의 폐단이 가장 문란하거든. 그래서 16세기에 그 폐해가 절정에 달합니다. 공납제의 폐해. 그게 달합니다. 예컨대 상공과 별공이 있는데 1년에 두 번 걷는데 정기적으로는 상공 1년에 두 번, 별공은 수시로 걷어요. 그러니까 별공의 부담이 크겠죠. 우리 지역에서 나지 않는 특산물도 마구마구 이제 할당을 해. 예? 우리 지역에서는 개고기밖에 안 나는데 인어공지를 내라고 하고 환장하네. 그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걸 부산물의 징수라 그래. 그 다음에 진상품을 농민에게 전가해. 진상은 지방관이 왕한테 드리는 특산물을 진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뭐도 있냐. 현물 징수한다 하더라도 나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중간에 썩고. 그러니까 썩는 걸 고려해서 또 그만큼을 더 할당을 해. 이거라든가 가장 심한 것은 공납제 폐단 중에 박납의 폐해가 가장 심해요. 박납. 박납은 무슨 뜻이야? 전국의 유생들을 내가 물어보면 박납이 뭐요? 그랬더니 대신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야. 대신되면 이게 폐단이야? 좋은 거지, 그지? 그렇게 잘못 알고 있어. 단순히 외워가지고. 납부하는 것을 막을 방, 커트해서 막는다는 뜻입니다. 박납의 폐해는 이거는 관리의 부정이야. 부정. 부정. 비리. 왜 농민들이 어렵게 딱 내려가잖아? 그러면 관리가 중간에서 컷하는 거야. 관리가. 야, 인마. 사과가 인마 왜 동그랗게 생겼어, 인마. 해가지고. 또, 색깔 봐라, 이거. 빨간에 파랗게 바꿔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그런 사과 어딨어요? 야, 인마. 이런 사과 내란 말이야. 별 모양으로. 뭐, 깎아서요. 닥치고. 해가지고. 이런 게 어딨어요? 그러면, 야, 인마. 이런 거 만드는 데 내가 봤는데, 물론 얘도 이렇게 만들 뿐인데, 동그랗게. 얘가 얘 거 짜고 대신 내주는 거야, 관리가. 대신
너 이런 거 너니까 내가 해봐주는 거야. 열 개 내줄게 했고 사가지고 어? 중앙에다가 대신 너는 비록 동그랗고 빨갛게 생긴 사과지만 천 개를 놔야 돼. 천 개. 백 배가 되지 않으면 받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어? 했기 때문에 이런 씨 내가 냄새도 못 맡겠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천 개를 내? 도망가면 민생이 불안하고 또 국가도 위태로워지고 세금 다른 세금도 못 걷고 박나베폐가 그게 달하기 때문에 아 이런 씨 이걸 개혁하자. 개혁안이 나와요. 그 개혁안이 바로 그 유명한 대공수미법인 거야. 이것도 말뜻이 뭐야? 공모를 대신하여 수 받을 수 쌀미 쌀로 걷자. 이게 주장됩니다. 16세기에 그러면 쌀로 걷으니까 기준이 뭐야? 특산물 걷다가 쌀로 걷으니까 기준이 토지 결수예요. 토지 결수.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양반 지주는 그럼 많이 내게 되는 거고 안 가진 전원농민은 안 내게 되는 겁니다. 자, 굉장히 혁명이지, 그지? 그래서 이제 토지 결수가 기준이기 때문에 아 유리한 건 누가 되는 거야? 유리한 거는 전호 농민이 유리하게 돼. 80%가 전호 농민인데 불리한 건 누가 되는 거야? 불리. 16세기 지주전호제가 겁나게 확대됩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죠. 토지에 갈 때 지주전호제가 확대, 강화, 보편화, 일반화돼 심화된다. 무조건 심화되는데 과점법 초기를 제외하고는 그럼 지주는 땅이 많아진다는 뜻이고, 전호 농민은 숫자나 빚이 증가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양반 지주는 반대한다고. 양반 대지주는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반대하니까 반대하겠지. 반대 안 된다. 이게 임진왜란 전의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대공수미법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조광조, 율곡 이, 서해 유성룡, 오늘날 정시용 이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안 돼. 똥을 좀 못 가리고 그러다가 임진왜란 터지고 어차피 될 것인데 환장하네. 그치? 17세기에 그게 바로 제도화된 게 대동법이에요. 대동법. 내가 단언컨대 조선 역사상 최대의 개혁은 대동법이다. 대동법. 하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어. 대동법은. 대동법은 이게 뭐 대공수미법이 이게 제도화된 겁니다. 제도화된 것이다. 토지 결수로 바뀐 거. 물론 상공제도만 개혁된 것이고 별공은 여전히 수시로 걷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대동법을 실시하고 중앙에서 걷어들이는 관청을 대동미 걷어들이는 관청을 선해청이라고 했을까. 베풀선 혜택해 관청청. 백성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베푸는 관청이다 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포인트가 공부 잘하는 사람은 선해청 이런 말 지문에서 나오면 무조건 대동법으로 때리는 겁니다. 알았죠? 또 박나베 폐단심하니 무조건 대동법 때문에 시험 문제 내는 거야. 그것은 오케이? 자, 기나긴 요게 고려부터 조선 16세기까지 집이 기준이었다는 거죠. 집이. 자, 어쨌든 정부로서는 재정은 강화되겠죠. 노비안검법. 이건 노비 변정사업처럼 자 노비를 살필 안 검사할 검 살펴 검사한 뒤에 원래 양인이었는데 호족들이 신라 말기에 불법적으로 노비를 만든 경우는 다시 조사해서 양인으로 풀어주는 조치를 노비안검법이라고 한다. 누구? 광종. 민심, 재정, 양인 증대, 귀족 약화, 왕권 강화. 일석오조라고 그랬습니다. 과거제도. 오, 넓혀야 되겠지. 꽝꽝꽝. 과거제도. 후주, 후량, 후당, 뭐 후진 이런 여러 5대 10국 시기가 있어요. 중국에. 이때 후주라는 나라에서 주나라를 계승했던 나라로 자처하는 후주에서 쌍기라는 사람이 이제 귀화하는데 여기서 이제 과거제도를 건의해가지고 우리도 처음으로 이제 과거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로 아 광종 때다. 이렇게 알아주신. 이것도 왕권이죠. 왜? 신구 세력의 교체를 도모하기 위한 거니까. 물론 그 시발점은 신라 하대의 원성왕 때 독서삼품과도 있었지만 그건 실패했고 본격적인 과거는 요 고려 광종입니다. 단 고려 광종 때 고려시대의 과거는 문과, 잡과, 승과 이렇게 무과가 없었습니다. 예종 때 딱 한 번 있었는데 20여 년 만에 그냥 인종 때 폐지예요. 하기 때문에 아 고려시대는 무과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내지는 이렇게 서술이 돼야 돼. 무과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해야 돼. 문과, 잡과, 승과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쌍기와 과거제도 이것도 시험 잘 나오니까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4번 백관공복. 하여튼 광종이 했던 이런 정책은 모두 왕권 강화의 개념으로 넣으시면 돼.
공복을 제정했다. 자단비록. 신라는 골품제도상에서 자비청왕이죠. 고려는 자단비록. 자주색, 붉은색, 붉을단. 이것도 비도 붉은색. 그 다음에 녹색. 자, 그래서 조선도 이제 내시 같은 경우에 어떤 색을 입어? 녹색 입죠. 근데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그지? 삼정승. 영상, 좌상, 우상. 이렇게 좀 이렇게, 가마 타고 다니는 애들. 이런 애들은 빨간색 옷을 입죠. 이리 오너라. 뭐 이런 애들. 근데, 발 뒤꿈치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숙이고 다니는 애들. 이런 애들은 주로 녹색을 입지 않습니까? 그죠? 다 고증해서 그런 거예요. 이건 자단비록 이렇게 보시고 이건 중앙관리입니다. 향리한테는 또 복색이 달라요. 자록청벽입니다. 향리는 참고로 적어봐요. 향리의 공복은 자록청벽이야. 향리 공복은 자록청벽. 물론 벽도 푸를벽자입니다. 이렇게 사색 공복으로 됐어요. 향리 공복을 정한 사람도 현종입니다. 11세기 현종. 향리 인원이라든가 공복을 정한 사람. 11세기 현종. 자, 그 다음에 공신이나 혹청, 호족을 대대적으로 숙청하더라. 이 광종은 집권 한 10년 정도, 8년에서 11년 사이는 거의 예스맨이었어. 이렇게 막 호족들한테 대우해주고 그러다가 자연사로 뒤진 가운데 또는 안 죽는 애들은 이제 싹 숙청을 합니다. 왕권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외제 내왕 체제를 구축했다. 외제는 외부적으로 내제 외왕이라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황제국을 표방하고 외부적으로는 대외적으로는 국왕 체제를 표방하는 이중적인 대외 관계를 표방했다. 중국을 의식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외왕 내제 혹은 내제 외왕 체제는 우리나라에서 딱 두 나라가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천하관인데 그것이 외왕 내제 외부적으로는 국왕 체제를 표방해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황제국을 자처했던 나라의 체제를 표방했던 나라는 체제 두 나라다. 하나는 발해요. 또 하나는 고려. 이 두 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천하관인 거야. 이중적 천하관. 이중적인 천하관이다. 혹은 대외관계. 이렇게 예, 보시면 돼. 그래서 황제를 표방. 태조 같은 경우도 독자적 연호 쓰잖아요. 광종도 광덕준풍. 독자적 연호 씁니다. 광종 때까지. 성종 때 이제 바꾸는 거지 또. 의미 있습니다. 칭제 건원했다. 황제를 칭하고 건원. 어휴, 이거는 이제, 연호를 독자적으로 썼다는 건데 광덕준풍 아셔야 돼. 그래서 개경을 황제가 도구로 가지고 있으므로 황도, 서경을 또 중시해서 서도 이런 식으로 부르게 했고 또 요 태해정관 경성목 이렇게 갈 때 태조하고 광종 굉장히 좀 유사합니다. 그런데 광종하고 반대 입장에 있는 게 이제 성종이 돼요. 성종. 그런 다음에 성종과 또 반대되는 입장에 해당되는 게 현종 정도가 돼. 현종. 그러니까 현종 때는 또 광종과 유사한 그런 정책을 펴입니다. 불교도 다시 융성시켜. 그래서 성종이 조금 유교 정치 이념을 표방하기 때문에 불교 정책 승과 제도를 실시한다. 승과. 그래서 국사와 왕사 제도가 있는데 승과 제도는 승려에게 관직을 주는 것보다는 승과를 통해서 승려의 레벨을 높여주는 개념이지. 그래서 국사와 왕사 제도가 있는데 고문이죠. 근데 국사는 최고 높은 단계인데 국사 이거는 교화의 상징입니다. 불교 승려로서 교화의 상징으로 임명하는 것이 국사고 왕사는 뭐냐면 왕사는 왕의 최측근으로 고문을 이렇게 항상 따라다니면서 고원하고 이런 사람이 왕사예요. 그래서 왕의 측근입니다. 왕의 측근으로서 조언을 하고 고문 측근으로서 고문 역할을 하면서 그 다음에 왕실의 안녕이라든가 기우제 같은 걸 지내고 기우제 이런 걸 담당하는 게 왕사고 국사는
아, 이론적으로 불교의 어떤 교화의 상징으로 앉혀두는 명칭이 국사, 왕사. 아하. 구분이 돼요. 적어두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해거를 국사로 탄문을 왕사로 임명했다. 우리 누구 하는 거야? 광종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개경에 귀법사를 세우고 균여, 오 동그라미, 성상융회사상, 응? 균여로 주지로 임명해가지고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 새롭게 중국에서 유행했던 법안종이라는 선종 종파를 수용해서 선종 통합을 시도했는데 실패합니다. 자, 태조 때는 교종이 숭불정책이긴 한데 태조 때는 뭐가 유행할까요? 태조 때는 여기서 볼까? 태조 때 숭불 불교를 숭상하라 숭불정책이야. 광종도 숭불정책이야. 성종은 억불정책이야. 그지? 억불, 불교로 갚아놓은 억불정책. 그래서 연등회나 발간회를 폐지합니다. 현종은 다시 또 광종과 같이 숭불정책이야. 숭불. 응? 그러면 태조 때는 숭불정책에서 불교가 융성하는데 교종이 파워를 발휘할까요? 선종이 파워를 발휘할까요? 교종도 선종도 다 융성하게 인정해주는데 어떤 게 더 파워를 발휘했을까? 아이고, 이거 선종이지. 이건 센스 문제인데. 응? 그렇지요. 선종이지. 왜? 신라 하대 호족하고 결탁했던 건 선종이었거든. 그지? 선종. 그런데 사회가 안정적으로 접어들었을 때 광종 정도에 접어들면 다시 또 뭐가 유행한다? 교종이 파워를 발휘해요. 교종이 파워를 발휘해. 그러니까 교종 내부에서 교단 통합, 교종 내부에서도 그 다음에 선종 이런 개념인데 교종 내부에서 교단 통합을 위해서 균여로 하여금 화엄종 중심으로 여러 종파를 통합하려고 그래. 선종도 이제 구산 선문이 있었기 때문에 종파는 선종은 하나지만 새롭게 법안종이라고 하는 걸 수용해서 거기 안에다가 이렇게 다 예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다. 꼭 알아두셔야 돼. 균여, 성상융회 사상 혹은 성속무회 사상이라 그래. 균여. 광종 때 교종계열에서 균여로 하여금 성속무회 사상이다. 성스러움과 속스러움은 하나다. 무회 사상. 이걸 다른 말로 성상융회, 성상융회라 그래. 융회 사상이다. 균여, 귀법사를 중심으로 해서 귀법사. 오케이? 균여.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재관이라든가 의통 이런 사람들이 남중국 오월이라는 나라가 있어. 오월에 파견해가지고 천태종 계열에서 이것도 교종입니다. 수입하고 공부하고 의통 같은 경우는 남중국이 5월에 가가지고 13대 교조가 돼. 천태종의 13대 교조가 되는 사람. 둘 다 귀국 못합니다. 거기서 생을 마감해요. 재관. 근데 재관이 쓴 책 하나 알아도 천태사교의. 천태종 계열에서 재관은 쉽사야기. 천태종에 대한 교리를 쓴 책이 바로 천태사교의야. 천태사교의. 이거를 저술하고, 반면에 의천 있죠? 대각국사 의천 11세기. 천태사교의 주. 천태종에 대한 교리인 천태사교의 주를 쓴다. 그러니까 요 주자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한 끗 차이니까 재관 천태사교의, 의천 천태사교의 주. 조심하십시오. 요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송과 수교하더라. 960년 무렵에, 962년에 이때 5대 10국시기입니다. 중국은 5호 16국시기는 우리나라의 3국시기에 해당되는 거고 5대 10국시기인데 일단 고려는 10세기잖아. 10자 들어갔지. 그러니까 5대 10국 송과 수교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송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된 것이 960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엔 송과 교류할 수 없는 거예요. 송이라는 나라가 없으니까. 그래서 태조 때라든가 이럴 때는 송과 친송 북진정책. 에?
성공 성립할 수 있어 없어? 못해. 성이 없는데 어떻게 친성 북진이야? 고려의 나중에 송과 교류한 다음에는 친성 북진 이런 의미지만 광종 때 이후에, 그런데 광종 이전까지는 북진 정책은 다 가능하지만 친송 정책이라는 말은 쓸 수가 없습니다, 용어상으로. 자, 그리고 제위보도 설치했다. 위급함을 구제하기 위한 펀드 기금, 이걸 제위보라 그래. 에? 위급함을 구제하기 위한 펀드, 이건 고려 후기까지 있습니다. 의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보 또 뭐 경보, 광학보, 특히 제위보 이런 것들은 이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자 가지고 운영하는 거 우리가 보라고 하는데, 펀드인데 제위보가 가장 중요하죠. 학보, 학교 운영 기금, 경보, 불경 가는 기금, 제위보 위급함을 구제하기 위한 기금, 팔관보, 팔관회를 운영하기 위한 기금, 광학보, 승려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한 기금, 이게 광학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승려와 관련됩니다. 광학보 최근에도 한 시험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경종. 경종 때는 반동정책이 나왔는데 그냥 2번 전식과 제도가 시행됐다. 처음 시정전식과 비로소 시작해서 정했다. 이게 시정전식과거든요. 그건 나중에 경자할 때 볼 테니까 요거만 알아도. 아, 경종 때구나. 성종 체크 6번. 성종하면은 뭐라 그랬어? 아, 광종을 겁나게 깠다. 최승로가 시무28조 성종의 정치적 런닝메이트, 이게 바로 최승로입니다. 최승로. 최승로가 시무28조를 건의하면서 앞에 시무28조에 다섯 명의 왕이 있죠. 태해, 정광, 경종까지. 그 다음에가 성종이니까. 그 5대의 정치적 치적을 평가하는 글을 다 분석해서 이걸 5조 정적평이라 그래. 예? 그 5조 정적평을 써서 요 28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자. 근데 광종은 겁나게 까. 지금 얘기했잖아. 광종은 겁나게 깐 사람이다. 아하, 최승로가. 그래서 광종 때 했던 일을 많이 뒤집어 엎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성종 때 유교 정치 이념을 아주 정치적으로 완전히 도입시켜서 1번 해보니까 최승로가 5조 정적평과 여기서는 5대 왕의 정치적 치적을 평가하는 글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중앙집권을 위해서 처음에는 겨를이 없어서 태조 때는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했는데 청컨대 외관을 두서서 그래서 12목 설치 지방관 파견, 그 다음에 10도제, 그리고 유교 정치 이념 채택,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핵심. 응? 그래서 3번 별표 불교를 봉행하면 수신의 근본이요 유교를 봉행하면 치국의 근원이라, 이거 참 많이 나옵니다. 최승로의 시무28조 누구? 성종 때.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 3번 자주적 개혁을 강조하면서 시무28조에서 의미 있는 걸 한번 보면은 체크해 드릴게. 체크하세요. 315쪽에 3조 광종 까고 있죠. 그죠? 뒤에 광종이 풍채 좋은 자를 뽑아 시위케 하여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태조 때 법을 따라 날쌔고 용맹스러운 자만 남겨두고 그 나머지는 모두 돌려보내어 원망이 없도록 하셨어. 그 다음에 또 6번, 6번도 불교와 관련된 행사는 모두 금하게 하셔서 이런 얘기하죠. 그죠? 7조 별표하세요. 7조 청컨대 외관을 두서서 지방관을 파견하자. 아하, 그래서 이제 12목을 설치합니다. 목은 지방행정의 거점이거든요. 외관, 지방관을 두자. 아주 중요해. 그 다음에 승려가 궁궐의 마음대로 출입하여 총회를 얻는 것을 금지하게 하셔서. 이것도 억불정책이구나. 그 다음에 9조 관료들로 하여금 조여할 때는 모두 중국 및 신라의 제도에 의해 공복을 입도록 하여 지위의 높고 낮음을 분별하도록 하셨어. 그 다음에 10조도 억불정책이지. 예, 승려의 특권을 줄이소서. 11조 별표 중국의 제도를 따르지 않을 수는 없지만 사방의 습속과 풍습이 각기 그 토성에 따라 다르게 되니 다 고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예약 시서의 가르침과 군신 부자의 도리는 마땅히 중국을 본받아 필요함을 고쳐야 되겠지만, 그런 그 밖에 거마 곧 교통과 관련되는 것들, 그 다음에 의복의 제도는 우리의 풍속대로 하여 사치 검사함을 알맞게 할 것이며 구태여 중국과 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주의식 여기 들어가 있죠. 자주적 개혁을 하자는 거죠. 일반적인 예약 시서 같은 건 중국의 것을 받지만 일상생활은 우리 것을 지키자라는 얘기고, 의미 있어 아주 중요해. 그 다음에
13조도 연등과 팔관 이런 걸 아 축소하자 아 라는 거고, 그 다음에 16조도 억불정치. 그냥 억불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 다음에 18조도 마찬가지고, 19조 공신의 등급에 따라서 그 자손을 등용하여 업신여김을 받고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결국은 이게 뭐냐면 최승로는 옆에다가 18조 옆에다가 최승로가 지향하는 지향점이 뭐냐면 중앙집권적이긴 하지만 중앙집권적 지방관을 파견하자 그랬으니까 중앙집권적인 귀족정치 귀족국가 혹은 귀족정치를 지향한 거예요. 관료국가 그러면 안 돼. 귀족국가를 지향한 거예요. 공신을 우대하자고 했기 때문에 귀족국가를 추구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20조 별표 불교를 행하는 것은 몸을 닦는 근본이며 수신의 근본이며 유교를 행하는 것은 치국 나라 다스리는 근원입니다. 몸을 닦는 것은 내생을 위한 것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곧 오늘날 일입니다. 오늘은 지극히 가깝고 내생은 지극히 먼 것인데 가까운 것은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일이 또한 그릇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응? 그 다음에 22조 광종이 노비를 안검하니 살펴검사하니 천한 노예들이 양인이 돼가지고 주인을 모함하는 일이 이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즉 선대일에 구애받지 말고 노비와 주인의 송사를 판결할 때는 분명하게 후회가 없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광종이 노비 안검법을 썼다면 성종은 노비 환천법 다시 천인으로 만드는 제도를 썼습니다. 광종과 정반대라 그랬죠? 노비 안검법, 노비 환천법 다시 돌이켜서 노비로 천하게 만든다 이런 뜻. 자, 그 다음에 유학교육을 좀 진행시켰다. 뭐 평범한 얘기죠, 그죠? 2번. 그래서 성종 때 국자감을 설치했다. 그러면 아주 중요해. 1번에 국립대학인 국자감을 성종 때 설치했다고 하지만 사실 태조 때도 개경 서경의 학교를 설치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수도인 개경의 학교가 없었겠느냐? 지방인 서경에도 있었다면. 그래서 이때 국자감은 뭔지 몰라요. 아마 건물이 중창됐든가 아니면 국립대학의 명칭이 바뀌었든가 뭐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국자감 설치 가능해 성종. 그 다음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에 경학 박사 의학 박사를 파견했다. 개경의 비서성 서경의 수서원이라고 하는 도서관도 설치했다. 우리 어느 왕 하고 있는 거야? 성종. 교육 조서도 반포하고 과거 출신자를 우대하면서도 또 문신월가법 이건 매월 중앙의 문신에게는 과제를 내어서 시, 부 등을 지어 바치게 하는 것 이게 문신월가법이라 그래. 지방관에게는 좀 이렇게 정도는 다르지만 중앙의 관리들에게는 매달 시, 부를 지어 바치게 한다. 시라고 하는 건 작시죠. 시 짓는 것이고 부라고 하는 거는 제시어를 주는 거예요. 제시어를 딱 주고 우리가 영어 영작할 때 단어를 뭐 바르게 연결하는 이런 식으로 이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지어라 하는 것처럼 여러 제시어를 주고 이 제시어를 집어넣어서 글을 짓는 거를 부라고 합니다. 형식을. 자, 교육조서 문신월가법. 그러니까 유교정치념을 표방했는데 말 안 들으면 안 되니까 이걸 실천하기 위한 것이고 관리의 또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성종 때 얘기들이 좀 지금 중앙 집권화 정책도 나오죠. 중앙 집권화 정책으로 예컨대 3번에 보니까 당의 삼성육부 체제를 수용해서 운영상 이성육부 체제를 운영했어요. 수용을 했을 때 중서성과 문화성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중서문화성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상서성 이성 체제로 되어 있었거든. 그래서 운영상 독자적이다. 고려 같은 경우에 이성육부체제 골격을 완성했다. 니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송해관제 중추원 국가의 군사기밀과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데가 중추원인데 송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3사 이거는 고려의 3사는 뭐라 그랬어요. 고려의 3사는 회계출납 조선의 3사는 권력의 노른자 언론기구 학술기구 이게 바로 조선의 3사다 구분하셔야 돼. 그 다음에 독자적인 기구 별표 도병마사 식목도감을 구성 갖추더라. 도병마사는 말 그대로 병마의 일을 담당하고 이끌도는 기구라는 뜻이야. 회의기구. 식목도감은 율령격식 같은 목차를 정하는 도감 기구라는 뜻이어서 국내에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식목도감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면 식목일날 놀까 쉴뭐 놀까 일할까 이걸 정하는 거 어디서 한다? 식목도 가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반면에 도병마사는 국방 문제를 전담하는 최고 회의 기구, 이걸 도병마사라고 한다. 이거는 2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이 모이는 최고 회의 기구이기 때문에 귀족적이면서도 또 중국에도 없는 조선에도 없는 독자적인 기구입니다. 귀족적이고 독자적이다. 임시 기구고요. 만장일치 이런 특징이 있어. 아주 중요해. 그다음에 문산계를 부여하는데, 자 이건 당의 영향을 받았을 때 또 이것도 독자적으로 쓴 겁니다. 독자적으로 당나라는 당나라는 문신들을 편제한 관직체계를 문산계라 그래요. 문산계. 무신들을 편제한 관직체계를 무산계라고 합니다. 무산계 이렇게 얘기해. 근데 고려는 명칭은 그대로 씁니다. 고려는 문산계, 무산계 이렇게 이원화하는데, 문산계 안에 문신도 있고 무신도 다 집어넣었어요. 관직체계에. 그런데 문신을 우대했던 거야. 문신 우대. 그럼 무산계는 누굴 집어넣은 거냐? 무산계는 관직체계에 탐라 왕족이라든가 귀순한 여진족 추장이라든가 여진족 추장이라든가 얘네들한테 관직을 줄 때는 무산계에 해당되는 관직체계를 설정해 준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노병이라든가 악공이라든가 또 향리라든가 요런 애들은 따로 무산계에 해당되는 관직체계를 수여하는 거지 문산계에 해당되는 관직체계를 수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산계 무산계라는 명칭은 같이 쓰되 운영상 문산계 안에 고려는 문신 무신을 다 집어넣고 문신을 우대했다. 당나라는 문산계는 문신만 무산계는 무신만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게 이제 운영상 독자적으로 운영했다는 걸 우리 어느 왕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성종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뭘 면장을 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317쪽에 보시면, 지방관을 파견했다는 거, 최승려의 권위로. 또 12목 설치, 목사를 파견하고, 10도제 실시하고, 나중에 12목이 이제 절도사, 12절도사로 이제 계칭이 되고, 향리제도를 실시했다. 향직을 개편해가지고, 드디어 호족을, 이제는 호장, 부호장, 이런 명칭을 주어진 게 성종 때입니다. 호장, 가장, 향리 중에 으뜸이야. 그 밑에가 부호장. 그 다음에 이제 호정, 부호정, 이런 식으로도 이제 레벨이 그 밑으로 있는데, 이런 향리제도를 실시한 거. 요 향리제도와 관련해가지고는, 향리제도, 성종 때, 향리제도 마련, 향직을 개편했다고 그럴 때, 향리제도를 마련하더라. 그러니까 조선의 향리와 고려 향리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호족이 향리화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어진 명칭이 뭐냐면은 호장이라든가, 부호장이라든가, 이제 이런 명칭이 이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태해정관 경성목 현덕정문 문종 때가 되면은 아주 고려 왕조의 꽃이 피는 시기가 되는데, 이때는 향리에 정원하고, 향리 정원을 규정을 하고, 향리의 현종 때가 되면 향리 정원하고, 이건 괜히 좋았네. 향리 정원. 그 다음에 향리 공복을 규정을 해요. 공복, 이걸 규정을 한다. 향리 공복은 자, 록, 청, 벽색깔로, 이렇게. 중앙의 관리들은 자단, 비록, 이런 순서고. 그 다음에 문종 때가 되면 이제 아주 극성기라 그랬지. 고려가 가장 극성할 때, 꽃필 때. 이때는 향리의 9단계 승진 규정이 만들어집니다. 승진 규정을 마련한다. 이거 꼭 적어두세요. 알았지? 이게 이런 순서로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군사제도. 중앙군을 2군 6위 체제가 되는데, 중앙군 2군 6위인데 6위가 더 먼저입니다. 알았죠? 6위. 그런 다음에 현종 때 2군이 만들어져요. 국왕의 친위부대로. 지방군은 주현군, 주진군, 그 다음에 5도에는, 그 다음에 양계지역은 이제, 5도에는 주현군 있고, 양계는 주진군이 있는데, 여기서 2군 6위, 6위가 더 먼저라는 거.
자, 수도방어, 또 왕실경비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으로 빈민구제 및 물가조절기구도 있는데, 태조 때 흑창을 성종 때 뭘로 바뀝니다? 의창 동그라미, 의창. 그 다음에 개경과 서경에 또 12목에 상평창을 설치했다. 이건 물가조절기구죠. 성종 때입니다. 어? 물가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의 등락을 조절하는 거니까 상업행위가 잘 되는 곳이겠죠. 그러니까 개경, 서경, 12목에. 아, 요걸 두더라. 의창은 그럼 어디에 두겠어요? 군 단위에다가 군현, 주군현 단위에 두는 게 의창인 것이고. 그 다음에 제면법이라 그래가지고 재해시 조세를 감면하는 제도. 이걸 제면법이라 그래. 에? 성종 때 4할 이상 재해를 입으면 조포 역세 가지 중에 조를 면제한다. 6할 이상 재해를 입으면 조와 포를 면제하고 7할 이상의 재해를 입으면 조포 역세 가지를 모두 면제한다. 이게 제면법이라 그래. 그 다음에 화폐 최초로 발행한 고려시대 건원중보 동그라미. 건원중보 이건 철전. 나중에 동전도 나오는데 일단 철전으로 알아두세요. 아, 고려 최초 화폐 성종 때 철전 건원중보. 중국의 화폐인데 원래는 우리도 이제 수용해서 쓴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농번계는 자벽을 금지한다. 어느 시기든지 뭐 비슷하죠. 노비환천법, 광종 때 노비안건법의 정반대 노비환천법이라고 그랬어요. 노비안건법, 광종 때는 불법적으로 호족들이 양인들을 노비로 삼았다면 이걸 다시 이 양인으로 풀어준 것이 노비안건법인데, 성종은 이거 풀어줬더니 주인들을 능멸하네, 이것들 봐라 해가지고 노비환천법, 다시 노비로 만드는 조치. 그 다음에 분사제도. 분사는 나눌 뿐 관청 기구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사는 서경을 워낙에 중요하게, 평양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분사 곧 왕이 태조가 유언을 남기기를 서경은 아주 중요한 땅이니 100일간 순유하라, 1년에 100일 정도는 서경에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안녕을 이루라고 했는데, 머물면서 거기서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개경의 중앙관청과 동일한 명칭의 이 기구가 만들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분사제도라 그래. 물론 묘청이 서경 천도운동 이렇게 해서 난을 일으켰을 때 그때 이제 폐지되긴 하는데, 어쨌든 분사 국자가 뭐 분사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나오면 아 그건 다 분사제도구나. 성종 때리세요. 정비가 됐다는 거. 태조 때 이제 시작돼가지고 성종 때 전비되고 묘청 때는 폐지된다. 그런 얘기했네, 그지? 자. 그 다음에 현종. 현종하면 성종은 중앙정치조치기 웬만해서 완성됐다면, 현종 때는 지방제도가 좀 정비가 되고 완성되는 게 현종 때입니다. 그래서 현종 때 봐야 되는 게 5도 양계로 정비했다는 거 알아야 돼, 그지? 성종 때 10도제였는데 이게 5도 양계. 5도는 일반 행정구역이고 양계는 북계와 동계 합쳐서 군사적인 특수구역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4도호부 8목, 12목을 8목체제로 바꿔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아까 향직을 또 재정비한다 그랬죠. 향리직, 그지? 향리직을 마련한 건 성종이지만, 향리 정원이라든가 복색을 규정하는 것, 요건 현종 때. 문종 때는 향리의 승진 규정을 9단계로 설정하는 것, 문종 때라 그랬습니다. 자, 2번 현종 체크. 주현 공거법. 이거 뭐냐면 공거는 과거라는 뜻인데, 주현의 향리의 자제에게도 과거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것. 우리가 주현 공거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았죠? 과거 시험을 허용했다는 거. 이건 물론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향리도 과거 응시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려운 거지, 그지? 그 다음에 현종 때는 성종 때 거란의 1차 침략이 있었다면, 현종 때 거란의 2차 침략이 있었거든요. 3차도 그렇고. 그러면 거란의 2차 침략 때 현종은 나주로까지 도망가. 그래서 왕권 강화 차원에서 2군을 만들어, 중앙군으로. 6인 먼저 성종 때 있었는데 2군이 창설된다. 응양군, 용호군 이래가지고. 자, 2차 침입 때는 초조대장경을 또 만들어서 거란의 침략을 부처님의 힘으로 무찌르겠다. 초조대장경, 호국불교로 만들고. 양규가 분전하고 3차 침입 때 갱겜찬, 그지? 예, 갱겜찬. 1018년에서 19년까지 2차는 1010년이고 그럼 요거는 11세기 초인데, 이때 3차 침입 후에 이 나성을 축조하고, 나성은 개경을 바깥쪽을 더 외둘러 쌓은 성을 나성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감목, 이거는 목, 기를 목자, 양, 기를 양자, 마, 말 기르는 제도를 실시했다는 겁니다. 군마를 양성한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초조대장, 이건 몇 차? 2차 침략 이후라고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3차 침입 때는 우리 알다시피 강감찬이 귀주대첩 잘 알죠? 청천강유역이라고 상정하고, 그 다음에 거란에 쳐들어와가지고 태해정광 경성 목종 때까지 현종 직전의 실록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이놈들이. 그래서 7대 실록을 다시 만들었다는 거. 태해정광 경성 목 7대 실록 다 실록은 뭐 편년체 사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불교 오 다시 현 드러났다. 아까 뭐라 그랬어? 현종 때 숭불정책 한다 그랬죠 그죠? 현화사 때려. 현종 때. 그래서 현종 때는 성종 때 폐지됐던 연등의 팔관에도 부활하고 현화사가 창건됐다. 현종 현화사. 맞았는 거 있겠네. 그지? 현화사 때리고 사회시책으로 주창수련법. 주현의 창고에 쌀을 비축해 둔다는 뜻이에요. 주창수련법. 빈민구제용으로 면군 급고법. 면군. 군역을 면제시켜 준다. 급고. 급고라는 거는 노부모가 있다고 70세 이상의 노부모가 있다고 봉양하고 있다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알리면 아 군역을 면제시켜주는 것 또는 지방관인 경우에 외직을 피해주는 것 우리가 면군급거법 현종하고 있어. 그 다음에 문종 별표. 문종은 고려의 가장 최극성기 전성기라고 보면 돼. 문종 때 고려 황금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종 때는 공음전을 지급했다. 단 공음전은 5품 이상의 고관에게 세습이 가능한 토지라고 하는 건데 이게 개정전식과 시기부터입니다. 물론 문종은 개정전식과 때 즉위했고 그 뒤에 문종이 1076년에 경정전식과로 또 바꿔요. 그때 공음전을 재정비합니다. 근데 일단 개정전식과 시기에 공음전이 지급됐고 일단 개정전식과는 목종 때지만 시작은 문종 때의 개정전식과가 유지되는 시기에 공음전을 지급했다. 경정 전에 이걸 아셔야 되고 5품 이상 세습 가능 이런 정도 보세요. 세습 가능. 그러니까 귀족들은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는 사전도 있고 또 5품 이상이 되면 공음전도 받고 음서의 혜택도 받고 이런 시. 그래서 고려는 귀족 사회다. 뭐가 음서와 공음전 둘 다 5품 이상 해당되니까. 그다음에 사회시책 뭐 제면법 아까도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답펌손실법을 정비하더라. 답펌손실법은 이제 답사해서 험한 정도의 손실을 정하는 걸 답펌손실법이라 그래. 전품제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논이나 밭이나 3등전제로 다 구분하더라. 그치? 3등전제. 그래서 불력전은 좋은 땅이에요. 바꾸지 않아도 되는 땅 곧 쉬지 않아도 되는 땅, 바꿀력 안입을 토지전. 그래서 이게 연작 상경지입니다. 근데 고려는 휴경농법이 일반적이에요. 휴경농법이 일반적이야. 물론 연작 상경도 있는데 일반적인 게 휴경농법이야. 쉬어야만 되는 땅. 그래서 역전하고 불력전이 있는데 역전, 불력전. 역전이 더 많아요. 역전. 이게 불역전은 바꾸지 않아도 되는 땅이므로 이게 좋은 땅이긴 해. 연작 상경지야. 10년 내내 항상 경작할 수 있는 땅. 연작 상경지, 상경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역전이 더 많다는 거. 휴경농법이 더 일반적이었는데. 역전 중에는 1역전도 있고, 1년 쉬고, 2년째 이제, 씨 뿌리는 농사진. 1역전도 있고, 재역전도 있습니다. 2년 쉬고, 1년 경작하는 땅. 이거는 1년마다, 이제 바꿔서 경작하는 땅. 이건 2년 쉬고 재역전 1년 경작하는 땅. 이거 연작 상경지. 그러면 조선으로 가잖아요. 조선에 가면은 이게 일반화됩니다. 연작 상경 상경이 일반화된다. 일반화. 이런 말은 연작 상경이 일반화라는 말은 조선 15세기부터 쓸 수 있어. 이거 시대 파악하는 재료입니다. 굉장히 중요해. 농법은 항상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농법, 농사기술, 농서 굉장히 중요하다. 시대 묻는 문제입니다. 고려 시기는 역전이 많았다는 거. 인력전이나 불력전, 그래서 인력전이나 재역전, 불력전은 적었다. 있긴 있었는데. 자, 그 다음에 삼복제 혹은 삼심제라 그래가지고 문종 때 사형수에 대해서는 삼심제를 채택하는 것은 사형권에 대해서는 고려 조선 마찬가지입니다. 괄호 열고 고려에서부터 조선까지. 삼원신수법 죄수 숫자죠. 죄수를 심판할 때는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 세 명이 입회해서 심판한다는 거. 삼원신수법 우리 누구 하는 거야? 문종. 그 다음에 문종 때는 11세기에 사학이 융성합니다. 사학은 사립학교인데 최충 때리세요. 이 최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충. 고려는 10세기를 대표하는 학자, 11세기, 12세기, 13세기 뭐 이렇게 학자가 있는데 최충은 11세기에 이제 문종 때 활동했던 학자면서 또 국무총리 격인 문화시중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최충은 과거 시험관도 역임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은퇴하고 최충이 구제학당을 세웠다고. 구제학당. 이게 사립학교입니다. 사립. 고려 최초의 사립학교. 그러니까 구제학당은 학교가 9개가 아니고 9개의 전공 강좌를 구제라 그래. 제라 그래. 전공 강좌가 9개가 개설되어 있는 학당이라고 하는 건데, 이 구제학당이 나중에 최충이 시호가 죽은 뒤에 학문적으로 공헌이 컸다. 그래서 문헌공이라고 불려. 최충이 문헌공이야. 문헌공. 그래서 문헌공을 따르는 학생들, 그래서 문헌공도라고 부르는 거야. 문헌공도.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래서 문전성시를 이루어. 와, 여기가야, 뭐, 과거 합격이 겁나게. 왜? 과거 시험관이었기 때문에, 최충이. 그래서 이게 사립학교 11개가 더 생겨. 11도. 그래서 사학 12도가 융성하는 거예요. 사립학교 12도, 12개가 융성하는데, 어디에 있느냐? 다 개경 안에 있습니다. 개경 안에. 그래서 최충은 오, 문헌공. 이 사람은 과거 시험관, 곧 이 좌주라고 하는 좌주, 과거 시험관이었어요. 스승격이지, 스승. 근데 여기서 배웠고 합격했던 애들을 우리가 문생이라 그래. 문생. 문생은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과거 시험관이었던 좌주, 이 사람이 지공거였는데, 지공거. 공거가 과거라 그랬죠. 과거를 담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거든. 스승과 제자 사이에, 곧 합격생과 스승 사이에 이 관계가 평생 유지됩니다. 평생 유지돼가지고, 그래서 문벌귀족을 오히려 폐쇄성을 강화시키는데, 이렇게 해서 사학 12도가 융성해서 여기 들어간 애들이 과거 합격률이 높으니까 관학은 쇠퇴하겠죠. 그죠? 그래서 관학이 위축되는 거야. 국자감 같은 거 안 들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 하겠어? 정부는 관악을 진흥시키는 정책을 쓰겠지. 그지? 관악 진흥정책. 그래서 관악 진흥정책이라고 할 때는 문종 이후부터 나와야 되겠죠. 현덕정문, 순선헌, 뭐 문종 이후부터. 문종 이후부터 문종, 순선헌, 숙종, 예종, 인종,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관악 진흥정책 고려 전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건 뒤에서 보더라도. 오케이. 이렇게 사학이 융성했다. 최충. 그래서 문헌공을 따르는 학도들 위해서 문헌공도 고려 최초의 사립학교.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더불어 사학 12도가 융성하게 되는데, 그래서 관악이 위축되다 보니까 오른쪽 거세요. 319쪽. 그래서 관악 진흥정책으로, 숙종 때는 서적포를 설치하더라. 서적포는 도서 출판 기구입니다. 숙종, 서적포. 뭔가 좀 씌어 들어가잖아. 알아도. 예종 때는, 가장 많아. 예종 발표. 양현고라는 장학재단도 설치하고, 국자감 안에, 예종 때 국자감을 국학이라고도 바꿔서 부른 예도 있고, 칠제라는 전문 강좌를 두어서 말먹게 해. 칠제. 여기선, 경사육학도 있지만 무학제도 있습니다. 무학제라는 것은 강예제라 그래가지고 무예를 가르치는 전공 강좌도 개설돼 있었고, 예종 때는 무과도 유일하게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바로 20여 년 만에 인종 때 이제 폐지된단 말이에요. 바로 다음에 청연각 보문각이라는 학문 연구소도 둔 것이 바로 예종 때구나. 이렇게 많이 관학 진흥 정책이구나. 인종 때는 경사육학을 정비해서 무학제 폐지하고. 경사육학이라고 하는 건 국자감 안에 국자학, 대학, 사문학, 율서, 산학, 원래 5학이었는데 율학이 더 들어가서 6학으로 정비한 걸 국자감 안에 6개 강좌, 이걸 경사육학이라 그래요. 상교 교육을 강화시키고 학식을 제정하고 인종 때. 자, 어쨌든 다시 또 문종 때 불교를 장려하더라. 왜냐하면 문종의 아들이 의천입니다. 또 의천이라든가 도생 이런 사람들 다 의천의 아들이거든. 흥왕사, 왕실을 흥성시키는 절, 뭐 이런 의미로 지원하는 흥왕사, 동그라미. 그 다음에 대각국사, 의천, 도생 모두 아들들인데 출가하더라. 아까 얘기했죠? 남경을 설치했다는 거.
그 다음에 현덕정문 순서는 쑥, 쑥종 때는 남경 개창도감, 궁궐공사까지 하게끔도 만들고, 오케이. 자, 남경, 지금 한양입니다. 경정전식과 체크해야 돼. 경정전식과. 마지막으로 고쳐진 전식과입니다. 시정전식과 경종 때, 개정전식과 목종 때, 다 10세기인데, 경정 또 고쳤다는 얘기야. 고칠 경자 써가지고. 아, 문종 때. 이게 13세기 초에 몽고 침략으로 완전 작살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현직 관리를 중심으로만 지급한다는 거. 현직 관리 동그라미. 현직 관리에게만, 아, 주더라. 물론 전지하고 시지를 주는 건데, 퇴직 관리고 산직자는 배제시킨다. 이건 뒤에 가서 또 할게요. 아주 별표. 그 다음에 기인선상법. 기인제도 자체는 태조 때 있었지만, 기인선상, 기인으로 삼아서 호족의 자제를 개경에 머물게 하는, 상경시켜서 선발해가지고, 그것이 반드시 호족의 자제는 아니어도 된다. 이렇게 이제 바꾼 거를 기인선상법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숙종가죠? 숙종가시니까 319쪽에, 오, 화폐. 오, 고려 화폐 최초는 뭐라 그랬어? 성종 때 건원중보. 숙종 때는 의천이 송나라 유학 갑니다. 갔더니, 어휴, 화폐를 썼거든, 송나라는. 그래가지고 유학 갔다 와가지고, 형, 우리도 화폐 써요. 해가지고 숙종 때 만들어진 화폐가 바로 해동통보, 동국통보, 삼한통보, 엔드 중보. 중보는 거듭발행이라는 뜻이야. 2차 발행. 이건 다 활구라고 하는 것도 은으로 된 병 모두 아 숙종 때를 물어보는 재료 또는 고려 시기를 넉넉하게 물어보는 재료입니다. 알았죠? 이거는 다 체크. 해동, 삼한, 동국, 통보. 그러면서 주전론자가 바로 의천이었고 주전도감을 곧 화폐를 주조하는 도감 관청. 그 다음에 숙종 자 남경 개창도감도 세웠다는 거. 오케이. 이거만 좀 봐두고요. 넘겨봐요. 숙종 때는 별무반, 별표해야 돼. 별무반도 설치했다는 거. 별무반은 1104년에, 별무반은 어떻게 구성됐냐면, 윤관이 건의해가지고, 윤관이 건의해서 숙종 때, 별무반, 별무반. 이게 1104년이거든요. 1104년에 조직이 되는데, 이때는 여진족을 토벌 하려고 그래. 또 토벌 했고, 동북구성을 축제했잖아. 별무반은 신기군, 신보군, 이건 마병, 보병, 그 다음에 항마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마군. 이건 승병으로 되어 있어, 승병. 그러므로 이건 호국불교의 성격도 띄고 있는 거예요. 호국불교. 오케이? 이거는 기병, 보병, 이거는 승병. 이렇게 때려. 단, 나중에 삼별초는 어때?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이라고 하는 거니까 조심하세요. 삼별초. 이거는 좌별초. 좌별초. 원래 삼별초는 야별초라 그래가지고 최씨 무신정권이 밤에 돌아다니면서 치안 유지하고 정치깡패, 반대파 죽이고 이러는 건데 우별초. 최후 단계에서는 야별초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삼별초가 되는 거지. 신의군. 여기서 이제 신자가 여긴 두 개 들어가지만 여기에 별무반에 신기군, 신보군, 신의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여기 들어가야지. 그지? 삼별초에 들어갑니다. 자, 조심하시고. 서적포 아까 했네. 그지? 도서출판기구. 숙종 때 서적포. 예종 때. 예종 때는 동북지역에 또 구성을 축조했다. 숙종 때는 별무반을 창설하고 1107년에 예종 때는 동북지역에 구성을 축조했는데 여진족을 내몰고 근데 여진족이 애원하는 바람에 1년 만에 그냥 다시 돌려주거든요. 근데 이게 위치는 여러분한테 묻지 않아요. 위치는 지금 한반도 안에 있다 아니면 두만강 넘어 한반도 밖에 있다 이렇게. 최근에 나온 학설은 한반도 밖에 있었다는 점이 설득을 얻고 있거든. 자, 그 다음에 예종 때 칠제를 설치했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그지? 예, 칠제. 관악진흥정책. 양현고. 현명한 유생들을 기르기 위한 기금. 펀드. 뭐 이런 의미지. 그 다음에 칠제 안에 무학제. 곧 이 무예 가르치는 전공 강좌도 개설되어 있었고, 무과도 유일하게 잠깐 20년 정도 실시됐던 것이 바로 예종 때였다. 청연각 보문각이라는 학문연구소도 두고, 혜민국도 설치. 혜민국은 4번에 백성에게 혜택을 주는 약국입니다. 혜민선은 조선식이고 혜민국은 아 헤헤헤 예예예 예종 혜민국 와닿잖아. 12세기 예종 때려. 여러분 치료하는 약국이야. 또 팔관에도 개최했고
그 다음에 이종태 하나 더 한다면은 도교사원으로 6번이라고 해놓고요. 도교사원 건립. 그게 바로 복원궁이에요. 복원궁. 도교사원도 건립했다. 그래서 예종태는 두 장가를 애도하는 노래, 향가로서 향가 형식의 노래를 지었죠. 이게 바로 뭐야? 도, 이, 장가. 도, 애도한다. 두 장수를 애도하는 노래. 이게 이제 도이장가지. 그지? 신순겸, 김락을 기리는 이두문으로 된 향가 형식의 노래. 예종태. 그래서, 고려 전기에 좀 의미있게 봐야 되는 왕. 태해정광 경성목, 현덕정문 순선헌, 숙예인종까지 정도 보는데, 의종때 무신정변 터지는 거예요. 1170년에 의종때 무신정변. 자, 그럼 그건 뒤에 가서 하도록 하고, 일단 고려 전기의 중요한 왕들은 다 체크했으니까 321쪽에 그렇다면 이제 중앙정치조직 이제 들어갈 차례죠. 요건 우리 또 다음 시간에 중앙정치조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고려 전기 여러 왕들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했어요.